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왜 요런 복장을 했느냐? 바로 슈퍼주니어 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닭다리를 뜯는다고 합니다. 아, 귀여워. 과연 닭다리를 얼마나 뜯는지. 사실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사복이에요. 오늘은 이야. 뭐 난 이번에 털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솔직히. 난 뒤들도 사람이면 이러고 왔는데 지하철 타고. 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챙피할 것 같아요. 이동해볼게요. 진짜 챙피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현장 마치기 주인공 슈퍼주니어를 만나기 위해 저 태훈이가 CF 촬영 현장에 몰래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전혀 안 걸렸어요. 너무 재밌는데 언제 안 걸렸어요. 자, 현장 마치기 오늘의 미션 슈퍼주니어 멤버 전원과의 인터뷰에 성공하라. 아, 노랑 빨강 익은 거 보니까 양념반 프라이드반인 것 같아요. 멋없네요. 네, 맛있겠다. 네. 자, 일단 슈퍼주니어의 간식 끌기를 시도해봤는데요. 근데 약간 좀 미친놈은 뭐지? 약간 그런 스피치네. 이상하게 쳐다봐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요즘 치킨 간 거는 뭐 닭다리 뜯고 안 일어나보네요. 그러게요. 춤만 추셨는데. 이거 구경 왔습니까? 자, 드디어 쉬는 시간이잖아요. 자, 저의 타겟이 이제 다가올 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컷! 자, 걸어오고 있죠?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앨범 나오셨는데. 네. 네, 그쵸,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쵸? 말씀만 해주세요. 어디 오신 거예요? 저희 정찬우랑 한선아 씨가 MC번에 맡으셨어요. 아, 이번에 맡으셨어요? 네. 어디인데요? 이번 KBS 조이. 아, KBS 조이. 정찬우 씨한테 악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얼마 못 갈걸요? 정확히 찍으셨죠? 그리고 우리 선아 씨. 시크릿 무슨 매직 항상 축가를 올리고 있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희 CF 촬영 현장이니까 좀 재밌게 좀 즐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니 나는 얼마 못 가고 선아 씨 칭찬하네. 아, 기분 좋네. 치킨 때문에 이렇게 맞춰있고. 네. 이거 제 손만 먹고. 자, 그럼 치킨 때문에. 자, 파이팅. 자, 이특 씨와의 인터뷰 가볍게 성공했는데요. 리더가 해줬으니까 동생들도 당연히 해주지 않을까요? 전원을 인터뷰하는 게 참 힘들 텐데. 아, 저에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 목표 발견! 은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중이셨어요. 네, 네. 아, 맛있는 과자. 네, 치킨을 드시지 왜 과자를 드시고 계세요? 치킨 저희 먹을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CF 힘들게 찍는데 치킨을 안 줘요? 그러니까 처음 봐서 먹는 CF인데 하나도 못 먹고 하는 CF. 이러. 배고프시지 네. 않으세요? 배고픕니다. 좀 주세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구워서 먹으면. 은혁 씨 얼굴 좀 달라진 거 같아요. 핫윙이죠? 죄송합니다. 컬트한테 배운 개그예요. 저희 슈퍼주니어 4집이 이제 미이나가 나왔는데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뒤에 누군가 보이시죠? 자, 완전 땡겨봤죠? 리홍치고 인터뷰 성공! 그래, 슈퍼주니어! 이야, 이런 거를 1타 2피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세 분을 성공했습니다. 자, 과연 누굴까요? 네, 동해 씨죠. 아, 동해 오빠다. 어, 역시. 뭐 힘드신 거 없으세요? 자, 우리 동현 씨와 성민 씨도 제 리더망에 걸렸는데요. 오, 저랑 똑같아요. 지금 제 앞에서 더우시다 그런. 저를 앞에 두고 더우시다고. 어,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치킨 맛있습니까? 아까 저 멤버들끼리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 광고 찍으시는데. 네. 누가 제일 힘드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지금 그런 사람은 서해 씨입니까? 네. 지금 다 방해하면 안 돼요. 그냥 해본 소리죠. 매너 있게 하잖아. 자, 역시 매너 좋았죠. 어쨌든 동해 씨도 인터뷰 성공! 와, 오늘은 대박 나네요. 네, 대박 진주죠. 네 분 성공했고요. 자, 계속되어 계속되는 CF 촬영 현장. 그냥 많이 지쳐들 보이시는데요. 신원아, 아니. 내가 열심히 지나가면 팀이랑 우리들 열심히 자, 배고픔에 지친 이특 씨가 촬영용 닭을 노리더라고요. 자, 망 보고 있어. 망보. 안 되죠? 상당히 망했습니다. 의외네요. 원래 셀프 많이 먹는데. 자, 한번 맛있게 한번 여기서 즉석 CF 한번. 들리겠다. 촬영할 때 먹으려고 드리그, 그러는 거. 여러분들 드리근 건 먹으면 안 돼요. 네, 갑자기 광고가 공익 광고로 바뀌었죠? 자, 슈퍼주니어 식신 신동 씨도 배고픔에 지쳐 있습니다. 돼지고기 CF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발견한 멤버는요? 네, 오마이리디 주영 시현 씨. 시현 씨. 자, 인터뷰에 응해주시나 했는데. 아우, 안타까운 절반의 성공이죠. 자, 슈퍼주니어의 현장 바치기. 아, 오늘은 안타깝게 쪽박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 씨가 엔터테이너스 두 MC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뭐 최고의 주가 올리고 계시고 구구단을 못 외운다 뭐. 그리고 또 발에 땀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있는데요. 아, 열심히 하려고
괜찮습니다. 인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아, 네. 인기는 많이 올라가지만 정말 꼭 캐스터가 되신 건가? 성공가 같은데요. 차도 형이 아니라 사실 정선우 씨가 머리가 크다. 아, 얼굴이 크다라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머리가 큰지 정말로 얼굴이 큰지 다 연예인 뭔가 직접 줄자나 이런 컴퓨터로서 좀 재봐서 분석적으로 좀 그 연예계의 대두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